네, 안녕하세요. 놀이다의 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MSI의 GF 시리즈 GF63입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8세대 i5 8300H 2.3GHz, 램은 DDR4 8GB, 그래픽카드는 GTX 1050 4GB, SSD는 M.2 버전의 128GB,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5.6인치, 해상도는 1920x1080 FHD, 배터리 용량은 51W시, 무게는 1.77kg, 키보드는 백라이트 기능이 있는 블록 키보드, 색상은 블랙입니다. 그럼 외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MSI 특유의 이 헤어라인, 브러쉬드 메탈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상판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MSI 용용이가, 멋있는 용용이가 있죠. 보이죠? 뒷면은 플라스틱 바디인데요. 멋있게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대칭 X자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인 밋밋한 방열 구조에서 좀 벗어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손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힌지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사이드 베젤을 좀 얇게 하면서 15.6인치의 노트북이지만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단에 MSI 로고가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네요. 하판도 동일하게 브러쉬드 메탈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10키는 빠진 상태고요. 6열 키보드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옵션 키들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요즘 노트북은 방향키를 다 살리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쉬프트나 한자, 0번 버튼이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GF63에서는 쉬프트가 좀 작아졌네요. 네, 스페이스바 하단으로 터치패드가 있는데요. 터치패드는 아래쪽에 물리 버튼이 있고 멀티터치가 되는 일반적인 터치패드입니다. 그럼 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방열판 옆으로 전원 단자 그리고 USB 3.1 포트가 보이고요. 네, 왼쪽부터 3.5mm 이어폰 단자와 마이크 단자가 보이고요. USB 3.1 포트가 두 개 있고 C타입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옆으로 랜 포트와 켄시턴 락이 있네요. 뒷면에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HDMI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 옆에 포트가 있으면 좀 불편한데 뒤로 하나 빼놔가지고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GTX 1050을 탑재한 GF63 시리즈의 게임 성능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저 옵션으로 플레이 해봤습니다. 파밍 중에는 60에서 70, 네, 교전 중에는 40에서 50까지 나오는데요. 1050 그래픽 카드가 이 정도 성능을 내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업으로 플레이해도 배틀그라운드 무난하게 치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는 쿨러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 노트북도 있습니다. 하지만 GF63 같은 경우는 40dB 이하의 소음을 유지한다고 하니 조금 더 조용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림한 사이즈의 게이밍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GF63 시리즈가 어떨까 싶습니다. 베젤을 얇게 해서 15.6인치 노트북 같지 않은 그런 슬림한 느낌을 갖고 있는 노트북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85만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2018년 10월 다나와 표준 노트북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이상 다나와의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리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